드라마는 급식왕 친구들이 다 함께 트리를 만드는 이야기다. 싱글생글. 좋았어. 이 정도면 구구쌤이 좋아하겠지? 역시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어? 사마을 시장님, 이 옷은 뭐예요? 아, 이번 크리스마스를 그 맞이해서 한번 새로 사입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는 개뿔! 그냥 사마귀 같아요! 당당당당당! 당연한 말씀! 아, 왜 이렇게네? 아, 박가련 사장님! 왜 그러셨어요? 야, 사고 뭉치 뭉치! 너 앞으로 사기꾼 같은 거 하지 말고 이 학교에서 내가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하고 살아, 알았어? 아, 무슨 일을 시킬 줄 알고 그래요, 제가? 야, 일단 이거 구구쌤 줘야 되니까 참고로 좀 옮겨놔. 트리가 몇 개야? 어? 아니, 위험하니까 하나씩 옮겨. 아, 참. 아, 걱정하지 마요. 이런 거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아이씨, 또 망했네. 아이씨, 사마귀 실장, 얘 좀 혼내요. 급식한 게임이나 해야겠다. 대박. 자, 선생님, 선생님 주고 케찹 뿌리고. 오, 예, 찌개 줄게. 오, 얘는 반이다, 반마리. 어, 반마리 밥 줄게. 내가 왜? 반마리, 너가 여기 왜 있어? 야, 복잡하게 왜 그래? 난 원래 급식갈 주방, 급식왕 반, 반반이 반반이잖아. 난 좋아, 싱글싱글. 우리 파주마 파티도 같이 한 사이거든. 크리스마스 때도 또 할까? 아, 난 좋아, 싱글싱글. 아, 근데 우리 학교에서도 트리 꾸미기 하면 진짜 재밌겠다. 딴돌이 발가락 이사장님이 그런 걸 해주겠냐? 그냥 포기해. 얘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야, 지금 23일인데. 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잖아. 이브 이브? 그게 뭔데? 야, 24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 그래? 야, 그럼 그저께는?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 이브. 그래? 그럼 한 달 전은? 크리스마스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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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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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이 창고에 잘 놓으라고 했더니 왜 창고에 틀이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창고에 왜 이렇게 따뜻한 거야 또 학교는? 뭐예요? 야, 너 창고에 틀이 갖다 놓으랬더니 그거 어디다 놨어? 아, 그거요? 그거 내가 지금 뗄감으로 넣어놓고 오는 길인데? 뭐? 참여함으로 그런지? 아, 잘못했거든. 엄청 잘 타던데? 아, 그 틀이를 뗄감으로 쓰면 어떡해? 추우니까요. 나 몸이 약해서 감기 잘 걸린단 말이야. 뭐라고 좀 하라고요. 사람이 진짜 잠깐만. 아, 진짜 구구쌤한테 틀이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야겠다. 아, 발가락 사장님, 저희 왜 모이라고 한 거예요? 너 벌점 몇 점이야? 럭키 세븐이요. 너는? 50점이요. 너는? 저 57,550점이야. 넌 왜 이렇게 많아? 아, 발가락 사장님 욕하다가 사마귀 실장한테 걸려서 벌점을 많이 먹었거든요. 싱글싱글. 좋아, 너희들에게 벌점을 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와, 진짜요? 너희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오잖아? 벌점 50점을 깎아줄게. 와, 대박. 근데 나무는 어딨어요? 없어. 에? 없어. 니네가 알아서 나무 구해서 트리 만들어 왔어. 아, 진짜 발가락 이사장의 애제자를 탈퇴하든가 해야지 진짜. 어, 발가락 이사장님 양심의 털반 냄새반 반반이다. 맞아. 오늘 또 욕해야겠다. 싱글싱글. 청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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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너네가 하는 말 다 들었어. 너네 뭔가 까먹은 것 같은데 기가 안 보여? 나 선도부야. 알겠어? 발가락 이사장님 말은 여기서 법이야. 그리고 내 말도 법이야. 왜냐면 발가락 이사장님이 나한테 지시한 것이거든. 너네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너네는 뭐 이래 말이 많아. 까라면 까. 알겠어. 아니, 내가 창고 뒤져보니까 재료가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나무가 없잖아. 그럼 대체 트리를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야, 너 아까 발가락 이사장님 힘들었으면서 왜 웃어? 이사장님 마음 반, 학생 마음 반, 반반. 야, 뭐야? 얘들아, 나 트리 만들었어. 어?
싱글 싱글. 우와 이거 진짜 눈 감고 봐도 생글이가 맞는 트리 같다. 눈 감고? 어? 눈 감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 트리 어딨지? 트리야! 트리야! 진짜 방실이 말대로 정상이 아니네. 얘들아 아무래도 내가 1등할 것 같아. 싱글싱글. 소리야 그럴 수 없지. 내가 더 멋있게 만들 거야. 아 짜잔, 이게 요즘 유행하는 정구트리야. 나무가 없이도 트리를 만들 수 있네. 진짜 좋다. 싱글싱글. 예쁘다.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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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자 찍자. 어, 야 다순아 어디 와. 찍어줘야지. 어? 아이 사진 찍어달라고. 너 설마 그럼 우리랑 같이 찍으라 그랬냐? 니가 찍으라고. 아, 알았어. 잘 찍어라. 하나 둘 셋. 딱지야 딱지야, 나 지금 형 누나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어 근데 우리는 트리가 없는데 어떡하지? 야 내가 당연히 만들어 왔지. 소보로 빵 트리야. 우와 대박이다. 야 땅쥐야 이거 소보름빵 완전 너 피부처럼 생겼어. 괜찮아 맛있는 거랑 상관없어. 어? 근데 트리가 한쪽으로 기울었는데? 어 그래? 먹어야겠다. 야 땅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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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를 먹으면 어떡해. 그럼 나도 이쪽 기울었으니까 먹어야겠다. 내가 먹을 거야. 어? 야 땅쥐야 근데 소보루 트리 어디 갔어? 어? 우리가 다 먹어버렸네. 그럼 어떡해. 어떻게 다시 만들면 되지. 폴쭉팔쭉 해버릴게야. 그러니까 내 트리 어떻게 할 거냐고. 죄송한 게 아니라 구구쌤 줘야 되는데 트리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박정사님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박정수쌤이 또 화장실 변기를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아, 또 박정수쌤은 학교에서 똥 싸지 말라니까. 집에서 싸라니까. 또 망가뜨리면 어떡해. 내 놈들잖아. 혹시 제가 한번 수리해볼까요? 제가 그런 거 안 하면 또 기가 막히게 고치잖아요. 너 변기 수리 이런 거 잘해? 제가 수리를 잘해서 별명이 독수리잖아요. 뭐라고 안 하냐고요. 아무튼 책임지고 변기 수리해놔. 뭐라고 더해. 이걸 제대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의심 좀 그만하세요. 제 손을 거쳐가지고 안 고쳐진 것들이 없어요. 그 연장 좀 접으세요. 아 이거구나. 만든 거였어? 난 또 누가 쓰레기를 싸운 줄 알았네. 내가 열심히 만든 트리를 쓰레기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쓰레기를 쓰레기라 그러지 뭐라 그러냐? 나 간다. 야 반반이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 그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오빠가 내 팔 잡아서 그런 거야. 이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난 이딴 거 신경 안 써. 쿨하니까. 쏘 쿨. 그래 그럼 다행이다. 나 진짜 간다. 미안하다고 하면 될 거지. 바이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 좋아했어. 이쁜인데 너무 좋아. 어? 내가 트리가 되면 이쁜인들이 내 옆에서 사진을 찍겠지? 너무 좋아. 우와 트리야? 우와 진짜 귀엽다. 완전 사람 반트리만 반반이야. 우리 같이 사진 찍자. 난 좋아 싱글 싱글. 하나 둘 셋 싱글. 하나 둘 셋 싱글. 아 얘들아 편안.
만든 트리 보여줬더니 제대로 된 트리가 아니라면서 선호, 중로, 대노, 극대노 하셨어. 선호, 중로, 대노, 극대노? 그게 뭔데? 이게 무슨 제대로 된 트리냐고! 아, 이게 선호, 중로, 대노, 극대노구나. 야, 너 엄청 잘 살린다. 아, 그날 어찌됐건 우리 그 나무가 없으면 트리 절대 못 만들어. 못 만든다고! 제가 했어요! 짜잔! 우와, 연합박사,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어? 전 100개는 더 만들 수 있어요! 와, 100개? 진짜 대단하다! 징글징글! 그러게! 어? 뭐야? 이거 페트병이야? 더 만들어드릴게요! 진짜? 연합박사, 왜 그래? 사이다를 너무 많이 마셔서 토할 것 같아? 아니야, 틀을 말 것 같아요! 어? 깜짝이야! 어? 산타 할아버지가 죽었네? 난 차였다! 아, 별이 없는 크리스마스라니. 아, 별 좀 깔 수 있었는데 진짜. 정말 슬프다, 싱글싱글. 어? 뭉치 형이다, 뭉치 형! 어? 저거 뭐였지? 이게 웬 나무예요? 아니 이거 내가 집이 상가가지고 그 독사 한번 비틀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가져온 거야. 아, 이 정도면 발가락이 대장님이 뭐라고 안 하겠지? 네! 와, 이거 나무가 많다! 얘들아, 저기 독사가 와! 징글징글! 어? 깜짝이야! 빠짜! 나는야! 내 행동을 가진 데미지! 너 감히 내 보금자리를 훔쳐냐? 너 이리와! 됐건 왜?